먼저 시리 걸었다 아이가. 건우는 포차라던데? 포차요? 포차에서 배고파서 라면 먹고 있다던데? 배고프다고요? 뭐 오늘 뭐 많이 먹었다던데? 몰라. 야, 술 깨고 나니까 배고픈가 봐. 아. 그렇게 하지. 아, 부산 오니까 어때? 그치? 그래도. 부산 좋습니다. 그래도. 부바스를 이제 업어가기 위해 아. 어쩔 수 없는 선택. 저 또 슬랭 밑에 또 있지 않습니까? 덕분에. 너무 카메라. 아, 너 여기 알기 전에 먼저 면접 본 거 아니야? 그치? 저는 바보자 뭐 어디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냥. 아니, 처음에, 맨 처음에. 뭐가요?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건우한테 연락 온 거 아니야? 어, 그 동네에서 알바하고 있을 때 건우 형이 그치? 너 일할래? 해서 어, 뭐 한번 하죠? 했는데 그럼 내일부터 출근해? 갑자기 이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게 그거잖아. 부바스 떨어지고 나서. 아, 나중에, 나중에. 어? 빌리캐시 제일 마지막이죠? 그니까, 그니까. 네, 그 전에 뭐 어디. 그니까 바보샵을 알고 있긴 있었네. 면접을 보긴 봤었네. 많이 봤죠? 아, 진짜? 네. 아, 나 몰랐어. 그래서 그냥... 노벨바드 원장님도 아는 거 아니에요? 왜? 거기도 면접 봤었어? 응. 거의 떨어 면접 넣었네, 이거. 떨어졌어. 떨어 면접 넣었네. 저는 그냥 공간이 필요하건데 막 쓰는 데가 없어. 주민 준하 짜네. 어, 떨지. 버튼으로 다 조작하는 거예요, 그냥? 어. 20개. 저 김태형 귀여워. 계속 호응해줘야 돼. 와, 진짜. 와, 부산. 잘 나와? 잘 나오지. 거기서? 없는데. 아, 요새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봐봐, 봐봐. 많이 먹은 거래. 어? 뭐 놔두고 갔어? 오, 잘 나오지? 어, 좋은데? 그치. 자, 오늘은 어떤 패션으로 오셨나요? 오늘? 응. 오늘 이제 여름맞이. 어, 이 웨스턴 블랙치네, 웨스턴 부츠에 액세서리. 액세서리 어디 거죠? 블랙도 더블 아리 빈티지. 어, 생일 선물. 블레도 반지. 더블 아리 빈티지. 더블 아리 빈티지. 한번 했었어. 이거 니프캣. 니프캣. 요거는 엠코엔. 목걸이가 네 개 해버렸네요. 아, 네 개지. 귀걸이. 귀걸이 7천 원짜리 압구정. 살 뺐잖아. 살 뺐으니까 귀걸이 해야지. 이마트 재활용 가방. 여기 안에 뭐 들었어? 응? 코트할 것도 아니잖아. 닌텐도 향수. 아, 닌텐도 왜 들고 다니냐고. 뭐야, 아소 거냐? 내 거. 뭐 들었어? 나 쓰고 왔다 갔네. 어? 어? 다다다다다다 라베 일. 어디였지? 모르겠어요. 이거 찾으러 갔나? 어. 아, 이거 놓고 갔길래 내가 주머니에 싹 챙겼는데 깜빡했네. 아. 아. 자, 소개 한번. 반갑습니다. 유튜브 어디죠? 저는 유튜브 여기 딱 보면 브렛 보고 있으면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거기. 안녕하세요. 구태미 변호사 우기입니다. 여기. 아, 학원 쪽으로 오면 돼. 안녕하세요. 네. 엠프엔 커피라고. 어, 한국 쪽 오면 돼. 해동이? 아, 그림을 똑같이 그려놨더라고. 어, 여기 일본 같은데요? 잘 그렸더라. 나 깜짝 놀랐다. 그림 잘 그린다고? 아니, 그 포스터. 아, 누가 그렸는데? 해동이 여자친구. 와. 아니, 그림도. 네. 어, 느낌이. 어? 잘 그렸더라고. 어, 잘 그렸어. 느낌 있게 잘 그렸더라고. 일러스트 저 친구한테 부탁하면 되겠다. 어, 일러스트 할 줄 알아? 아니, 저한테 제가 이제 배우려고 해요. 아, 여자친구 작업하잖아, 돈 받고.
네, 여자친구 돈 받고 작업. 그 작업 막. 이게 뭐냐, 씨. 아, 그럼요. 야, 이거 받고. 돈 받고. 누가 봐, 도라마이는 아니라. 나중에 우리도 맡기면, 이거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 그쵸, 뭐. 해야지. 아, 저급했다.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겠다. 저급했지. 영희요. 응? 그럼 하지 말고 영희요. 돈 받고. 돈 받고. 아 웃겨. 이거 요번에 뉴욕 가서 샀거든. 더블아래 가서. 자, 오늘 어떤 머리 하시죠? 저 이제 슬립백이라고. 네. 이제 슬립백. 본인만의 스타일이 가미네요. 네, 그렇죠. 네. 좀 계획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네. 기대해주세요. 네. 자연스러운, 네. 자연스러운 블렌딩인가요? 그렇죠. 네. 자연스러운 블렌딩도 있고 흐름을 조금 재밌게 타고 싶어요. 네, 그래서. 자, 우기 원장님, 우기 원장님 오늘 어떤 스타일로 하시죠? 아, 오늘 우기엔 타이트라고 해서 머리 진짜 지구 끝까지 높게 쳐가지고 타이트한 스타일. 네, 타이트하게 바짝 올려치는 스타일 할 거고요. 네. 그 가드 없이 하는 스타일. 노가드. 네, 네, 노가드 테크닉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노가드 나왔다. 씨. 노가드 나왔다. 씨. 레이세포 나왔다. 레이세포 나왔다. 노가드 나왔다. 레이세포 나왔다. 레이세포 존나 오랜만인데. 레이세포 컷. 야, 옛날에 나무랑 노가드 존나 빠가 신 거야. 와. 근데 그 편하잖아. 하이엔 타이트. 타이탈 때 존나 빠르다 얘가. 어, 아니 거느랑 주인이 밥 먹으러 우리 학원에 있죠. 오늘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다 올렸다. 아, 올렸어? 이 태울 거. 안 들어오지 안 들어오지. 너무 긴장됩니다 갑자기. 실전에 강한 타입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실전에 강하지. 잘 어울린다, 형제가. 빠켓스라. 뭐라 뭐 빨고 있어야 되는데. 먼저 해. 네, 저기 이번에 우리 이제 게스트 오컬 알렉스. 여기 저도 있네요. 이렇게 막 힘 좀 모아줘 이렇게. 아, 아, 일본 가드. 어? 네. 일본 가드. 아. 네. 아, 엄청 뻗고 가네. 어, 너 것처럼 드르륵 드르륵 안 된다. 아, 네. 상관없을 것 같아. 어차피 닫아놓고 그냥 오버컷만 칠 거잖아. 응. 상의자노. 엔잔노죠? 엔잔노. 상반 축전 대표입니다. 지금 안 되는데. 지금 안 되네. 기밀이에요. 지금 안 돼, 안 돼. 역시 너 나 공항 있어서 못하는 거야. 아, 공항이 아니고 뭐냐 이거 막. 멀미 안 해갖고. 아니, 불안해 갖고 그래. 멀미도 하고. 지금 막 사고 났다보네. 멀미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야, 손톱 건깎아보라. 어, 어떻게 아, 형 좀 까는 거 꼭 잘라니까. 여기다 봐. 그럼 여기 털고 끝. 어? 그럼 이런 털고 끝 끝이야. 아니지. 받아야지. 여긴 받아야지. 트레이팅 안 해봐? 코트네, 코트. 아, 그래서 하여튼 9월 달에 갈 건데. 어. 가자고? 아니, 여기는. 갈 거라고. 갈 거라고. 너 생각 어떠냐고, 너 할 거냐고. 가야지. 뭐, 경비 대주는 거? 하트지에서? 아니, 안 내줘. 안 내줘요. 그러면 개인 경비 내야 돼? 어. 씨, 뭐, 얼마 들어갔는데, 돈이. 모르지. 그러니까 대략적인 것도 계산해봐야 될 거 아니야? 비행기 왕복만 하면 왕복하고, 자는 거 하지 않을까? 아니, 생각보다 싸는데? 그건 몰라. 그래도 한 50만원? 근데 왕복 가는데? 한 시, 3시간. 아니, 아니 3시간 걸려. 시작 때문에. 오케이. 다음 좋지. 그 모델 있잖아요. 새로 나왔는데. 저랑 군대 동기. 어, 얘기하다가 나한테. 예, 예. 예. 저 아, 너 까빈 거 있는데. 아니 나한테 수업할 때 늘 얘기했어. 아 진짜요? 너가 근데, 뭐. 예. 아니 그런 건 안 떨다. 그냥 실전 확인하지. 살 빠졌어. 빠졌죠. 누가 보면 고무줄이야. 다 모아놨네 여기. 와. 고무줄이야. 어? 유튜버인가 봐요.
빌리켓이지, 빌리켓. 아, 빌리켓이에요? 아, 언제 빌리켓 TV 산 거예요? 빌리켓 TV야? 빌리켓. 이거 뭔데? 이거? 어, 나무 TV야? 지방방송. 아, 형님도 사신 거예요? 야, 수도권에서 왔잖아. 여기 떨어져? 제가 빌리켓 했을 때 그랬어. 82kg이요. 야, 김준호야, 너 술 먹었어? 네? 왜 이렇게 얼굴 빨갛냐? 아, 태동이. 어, 봤어요. 봤어, 아까 체크하더라. 꿀인데요? 꿀? 네, 태동이가 하는 스타일에서. 어. 네. 땀이 너무 차요. 진짜 플래터 한번 하다. 죄송합니다. 플래터 안 돼? 이마가 삼각형이라 가지고. 형이 뭐시지? 저희 어제 그 게임에서 플래터를 먹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마에 한라산이 있어. 1대1 기계로 하는 거. 매산. 제 엄마도 이런. 정말 이쁘다. 미안, 미안. 사람을 움직이기 버리네, 씨. 엄마가 똑같이 받았어. 그래서 나 후문 쪽에 됐는데. 그래요? 어. 난 맨날 대던데 했다, 대던데. 너 언제 가냐? 저 오늘 가야지. 오토바이? 오토바이? 몇 시에 가냐? 모르겠네. 태형 안 끊었어요. 그 자전거 옆에. 나 막차 끊어. 뭐? 뭘 딱지가 끊어? 그 수서역에 오토바이 아무 데나 대는 거. 저 오토바이 다 세우는 데다 세웠어. 그 자전거 옆에다가. 어, 난 몰랐어. 그냥 그쪽으로 안 갔어, 일부러 그래서. 얼굴 나와? 네. 오, 렌즈 바뀌네. 뭐지? 주민. 나중에 촬영할 때 편하겠지. 그러니까요. 어. 왜 승인 취소가 나지? 네. 이거 화질 괜찮아요. 어, 잠을 못자. 오토바이 보험 갑자기 성인 취소가 나네. 대박 영상이네. 살인자의 범위. 살인자의 범위. 썸네일 해야겠다. 여기 가볼게요. 네. 무섭다. 안 나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뭐가? 블리켓이 블리켓. 가게 두 개. 일곱 명. 그러니까. 진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잭슨은 다 색깔이 다른데 여기 색깔이 다 비슷해 보여. 빨리 해야지. 호찌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 야, 이거 아이돌. 이거 잘못됐네. 짐은 저 가방 벌써 들어가시면 문 잠그시면 돼요. 메인 문을. 알겠죠? 네. 나 항상 호콤 제일 할 때 보통 이제 사람들을 이제 찍고 그다음 이제 뭐 동양인들 같은 게 말했죠? 이쪽이 가장 이제 많이 튀어나왔으니까 이쪽 기준으로 조금 두 사람을 좀 많이 파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모델에 두 사람을 조금 뭐 판단하고 분석을 할 때 이쪽도 먼저 만지고 앞쪽도 만진 다음에 이 이어백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만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살짝 튀어나온 이제 측두부에 약간 두상이 좀 굴곡이 있는데 뒷면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완만한 편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자연스럽게 처리를 하는지 깨끗하다. 이제 갑자기 쓰네. 야, 자세 좋다. 어. 지금 갑자기 쓰는 거. 아니 방금까지 써요. 뭐 썼어? 측두부? 아, 측두부 써야죠. 박정호는 잘 안 쓰는데 박정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뭔가 제가 아까 JRL을 쓰는 이제 라젠 코크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뭔가 손으로 뭔가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수직으로 올릴 때도 있고 살짝 좀 긁을 때도 있는데 저는 이제 모든 방법을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가끔씩 이런 굴곰들이 있을 때는 살짝 좀 돌려서 이렇게 이쪽에서 살짝 굴려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삐져나오긴 합니다. 근데 저는 웬만해서는 이렇게 뭐 백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는 저는 좀 흐름을 타주는 편인데 이거는 조금 스타일링 했을 때를 생각하기보다는
백은 무조건 백의 베이스라인에 스타일링을 안 했을 때를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백을 연결을 할 때는 그쪽에 삼각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래서 살짝 걷어내고 이 부분에 먼저 맞춰주고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섹션은 남자 머리를 조금 뭐 스퀘어로 좀 많이 그러면 제가 흐름을 죽여놨던 부분, 저기 뭐야, 볼륨을 죽여놨던 부분이 이런 이제 흐름들로 인해서 조금 평등함을 조금 만들어줄 수가 있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거기다가. 적당히 집중하세요. 알겠죠? 예. 그리고 이따 끝나고 저희가 단체 사진 촬영도 있으니까 가지 마시고 와서 사진도 찍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질문도 좀 적극적으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이 자리에 저희 태동이와 저를 이렇게 초대해주신 핫텐즈 부산 바버스쿨 이제 임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태동이가 많이 부드러운 스타일을 보여줬는데요. 저는 태동이가 방어적이었다면 저는 좀 공격적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할 스타일은 이제 하이엔 타이트 스타일인데 네, 저는 또 이제 저의 맛대로 약간 우기엔 타이트 느낌으로 좀 한번 밀어보고 있는데요. 네. 아까와 마찬가지로 좀 많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고 전 좀 유명해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를 팔로우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팔로워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마팔 다 찾아갈 거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굿데디 우기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 팔로우 한 번씩만 해주십시오. 저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팬들께서 원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쵸? 네. 뭔가 이거 이렇게 타면 역방향인데 손질하기 어려운데 괜찮으시겠어요? 할 때 가장 좋은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이엔 타이트라고 하면 보통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하드 파트를 넣을 건데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 또 앞가마가 있어요. 카울링이라고 하는 그죠? 근데 이 비중이 너무 안쪽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앞가마가 펼쳐지는 대신 이마가 좁은데 앞가마가 펼쳐지는 비중이 여기 있다 보니까 제가 하이엔 타이트를 자르게 됐을 때 여기 비중이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너무 하드한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제가 운명을 거스르는 걸 안 좋아하지만 운명을 좀 거슬러서 예 네, 이렇게 대신 운명을 거스르는 단계는 하드 파트를 들어갔을 때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애초에 약간 스컴팩처럼 뒤쪽을 이렇게 무게감을 주느냐 아니면 올리느냐 근데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뒷두상 이게 이어백 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굴곡이 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깝니다. 조금 더 머리를 가깝게 드라이하는 게 저는 좋거든요. 그래서 웨이토닉을 항상 좀 사용을 하는 편이고 몇 번이거든요. 네.
아, 저 부분 더 잘랐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를 해놓고 그 부분들을 조금씩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간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모델로 하나, 둘, 셋. 됐어. 이유는 약간 그 사진 찍었을 때 있죠. 뭔가 왜 내가 자른 거는 같은 수성 발랐는데도 뭔가 광이 안 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날 수 있잖아요. 그 위에 그루밍 토닉을 발라주게 되면 뭐랄까 조금 뭔가 유성 발라놓은 것처럼 약간 페이크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마스크가 너무 좋아가지고 남자다 네, 그거 주세요. 아, 이거 프로포스로 하냐고, 저거. 뭐, 스타일 사면 되나? 너 촬영 감독이야? 안녕하세요.